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11월 27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금주가 벌써 11월에 이제 셋째 주로 접어듭니다. 이제 동절기 경마로 서서히 들어가는데요. 내일은 여기 윗지방에는 영하로 떨어진다 그래요. 뭐 아랫지방에 첫눈이 온다는 소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주 이번 주 주말은 날씨가 상당히 추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환절기에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자, 금주 경마를 쭉 살펴봤더니 금요 경마는 부산 경마는 좀 안정적인 배당으로 보이는 경주가 좀 많고요. 제주 경마는 좀 터지는 초식으로 보이는 경주가 좀몇 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적절하게 현장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열심히 한번 뛰어 보겠습니다. 자, 금주 금요 경마 승부처입니다. 제주 247, 부산 2457. 비슷하죠? 247, 2457. 자, 메인 승부는 똑같습니다. 제주가 4경주, 7경주. 부산도 4경주, 7경주. 외우기 좋죠? 제주, 부산 공이 메인 승부는 4경주와 7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항상 드리는 부탁 말씀이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뭐 어제 오늘 벌써 많은 분들이 신청이 들어와 주셨는데 협조에 감사드리고요.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좀더 저희가 일하는데 조금 편리를 도모할 수 있으니까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뭐 항상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이나 상관없습니다.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아침에 다 확인 문자가 가니까요. 그리고 월정액 문자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 소개를 좀 해드려서 그런가요? 오늘 월정액 신청하신 분들이 꽤 들어오셨는데 상당히 싸요.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는 거죠. 거의 문자가 반값인데요. 월정액 12회, 총 12회 발송에 20만 원입니다. 월정액 문자 신청은 요 아래 빨간색 계좌번호 있죠. 새마을금고 조땡땡이라고 쓴 거. 그 빨간 계좌로 월정액은 좀 부탁을 드리고요. 뭐 일반 문자는 위에 노란색 박점덕, 박땡덕, 요 계좌를 가능하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겹치면 헷갈리기 때문에 운영자가 이렇게 계좌 두 개를 좀 사용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야,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혼합 4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대가리는 있죠. 직전 데뷔전에서 기습 선행을 받고 한 바퀴 잡아돌렸던 9번마, 벌마, 또 하나의 벌마 시리즈. 이 벌마 시리즈가 선행으로 잘 쏴요. 벌마의 스타도 그렇고. 자, 아무튼 또 하나의 선행 트라이로 데뷔전에서 멋지게 갖다 꽂았던 9번마, 벌마의 영웅입니다. 역시나 1조 백광렬 마방의 최시대 기수인데요. 이게 주행 검사에서는 발주가 그렇게 빠르질 못했습니다. 외곽 돌면서 후미로부터 들어왔던 마필인데 데뷔전에서는 그냥 선행으로 갖다 쌌죠. 인기 8위였습니다. 첫 경주부터 배당을 냈던 그런 마필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뭐 압도적으로 인기 1위가 팔리는데
앵간하면 인기 1위를 인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뭐 선행마 필들이 몇 두가 좀 보이긴 합니다만은 뭐 9번마 별마의 영웅이 압도적으로 선행 스피드를 앞세워가지고 외곽에서 갈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제는요, 4번마 비월이라는 마필인데요. 얘가 이제 최저배당이 분명히 갑니다. 주행 심사를 워낙 잘 받았어요. 1분 02초죠? 건조주류에 1분 02초. 상당히 좋은 기록인데요. 자, 이 마필이 일단은 신마죠, 신마. 신마는 가장 신경을 써야 될게 뭡니까? 뭐, 발주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모래 반응입니다. 자, 주행심사 때이 비월이라는 마필은 모래를 거의 안 맞아봤죠. 모래를 거의 안 맞아봤습니다. 끝걸음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36초 6, 385. 뭐, 당연히 대길이로 팔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외곽에서 선행마들이 감아 들어오면, 자, 4번마 비월. 안쪽에 콕 처박히면은 전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전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9번, 4번, 최저배당으로 뚫리는 9번, 4번. 이 최저배당을 깰럼을 좀 하나 찾아보자 해서 찾아봤는데 한 놈이 나왔죠. 자, 9번 벌마의 영웅이 선행을 가고 4번마 비월이 따라 붙고 뭐 9번 4번 9번 4번 막권도 있지만 딱한 마리 4번이 조금 버벅댈 경우를 상정을 해보면 충분히 요 마권에 짭짤한 배당이 형성이 되겠다 싶어서 4번 비월과 요 안아짜리 한 방과 한두 방으로 공략을 할 예정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주력으로 안아짜리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가는 요 마번이 상당히 재밌어 보입니다. 자, 요 마번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그런 승부처인데요.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예측권 10장, 짭짭하게 스타트로 한방 때리는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사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국산 육군 1400 별정 A형이고요. 자, 육군의 1400입니다. 아까 이경주보다는 조금 한 끗발 아래 마필들이 좀 출전을 합니다. 약간 기복 마필들의 접전인데 인기 대가리가 이 10번마 비트 드래곤이라는 마필이 팔립니다. 뭐 상대들이 워낙 허접하다 보니까 뭐 인기 1이 팔리고 들어와도 이상할 건 없는 마필인데요. 자, 10번마 비트 드래곤. 데뷔전 한번 뛴 모습인데, 인기 5위 팔리고 4위 들어왔으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뛴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별 특징을 보질 못했습니다. 물론 초반에 약간 선행 경합을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효시기가 잡고 중후미권으로 빠졌는데, 이번 경주에 최시대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19조 김영관 마방. 코스도 외곽 게이트고요. 이게
숨어있는 순발력 있는 마필들이 좀 몇두가 있습니다. 요놈은 선행을 편하게 가야 되는데, 이 9번말 러프트레이서라는 마필, 이 마필도 기본 순발력이 좀 있는 놈입니다. 여러분들이 금포스카이 기억나십니까? 그랑프리에서 3등 했던 놈이죠. 배당을 낸 그런 놈인데. 몇안 되는 또이 금포스카이의 자마, 9번 러프트레이서라는 마필. 이용나기가 타다가 이제 그중 조금 나아 보이는 윤영석이가 탔습니다. 이제 40승을 채워가지고 감량 이점이 없어졌죠. 그래도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윤영석이. 9번마 러프트레이서. 자, 또 6번마 투데이 퀸이라는 마필도 최근 들어서 잡고 타고 있지만 이 7월달 경주 모습에는 선행을 충분히 갈수 있는 이 순발력이 있는 놈입니다. 6번마 투데이 퀸도 있고요. 안쪽 게이트로 들어가 있는 또 2번마 하이위너라는 마필도 최은 경기수가 직전 경주는 초반에 좀 밀어보다가 나중에는 후미로 빠져버렸죠. 그러고 나서도 좀 끝걸음 좀 있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런 놈도 기습 능력이 있어 보이고요. 자, 뭐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도 탄성이 워낙 약해서 그냥 찌르기로 노리고 들어갈 그럴 마필들이 몇 두가 보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4경주인데요. 오늘 첫 번째 메인. 자, 인기 대가리를 제가 불안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0번마 비트 드래곤 코스도 외곽 게이트로 밀렸고 데뷔전에서 그리 썩 인상적인 걸음도 못 보여줬는데 상대가 약하다 보니까 등 떠밀려서 인기 1인 것 같다. 10번마 비트 드래곤 뭐 선행 가문은 그래도 수월한 전개가 예측이 되지만 선행을 못 가면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질 확률이 많다. 이거는 배당판에서도요. 아마 좀 불안한 인기 1위로 갈 겁니다. 현장에서 의외로 좀덜 팔릴 수도 있어요. 뭐 바치기 마건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제가 볼 때는 요놈이 선행 갈 것으로 보입니다. 요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요. 10번마 비트 드래곤도 있지만, 자, 이 10번 말고 얘는 들어오면 조금만 먹는다. 어차피 평균 배당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손해는 안볼 겁니다. 그 10번마 비트 드래곤은 받쳐만 놓는다라고 보시고, 요거 달러 박스에 붙여서 배당 두 마리 중배당 고배당까지 지금 보는 마필 한두 마리 정도가 있는데 이왕이면은 배당 쪽으로 좀 걸리고 배당 쪽으로 좀 때려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번마 비트 레이서 요놈이 현장에서 인기 대가리로 팔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서는 결정력 부족한 10번마 비트 레이서가 아니라 비트 드래곤이죠. 비트 드래곤 너무 과신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제 아무리 19절에도 이번 경주는 불안한 인기 1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현하게 상한가로 한방 때려 보겠습니다. 자, 4경주였고요. 바로 다음 세 번째 승부처 5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요.
1번마 월드 포인트가 강력하게 인기 대가리가 현장 가면 인기 대가리가 팔릴 텐데 뭐 1번 게이트고 직전에 뽀시기가 취입으로 멋지게 날라 들어왔죠. 인기 3위가 팔렸었는데 인기 순을 지키면서 바닥에서 멋지게 날라왔습니다. 자, 근데 이런 추임마들 1600에서 1400으로 경주거리도 줄었고요. 뭐 훈련은 잘했습니다. 칼 갈아놓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진겸이 열심히 타기는 합니다만은, 뭐, 아무리 열심히 타고 조기 아무리 박박 갈아도 능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능력이 안 되는 놈을 조교가 어쩌고 예시장이 어쩌고 백나발 떠들어봐야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자, 1번마 월드 포인트가 직전에 최적 전개로 취입으로 날라 들어왔지만, 대번 경주 뭐, 1번 게이트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번 오경주는 오늘 세 번째 승부처인데요. 역시나 또, 달러 박스로 공략을 하는 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승부처는 찍어먹기였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달러 박스 승부다. 자, 오늘 세 번째 찍어먹기 승부, 달러 박스 승부인데요. 요거 현장에서 배당이 상당히 그럴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1번마 월드 포인트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 한 놈을 놓고 배당으로 1번마 월드 포인트는 뒤로 돌립니다. 배당으로 갖다 때리는데요. 참고로 요번 경주는 어제 제가 여러분들과 밤늦게까지 함께 했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 부산 오경주는 자세한 설명과 마번이 들어 있으니까 부산 오경주는 어제 거 조철의 프레시 라이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는 배당을 노리는 중배당 이상을 노리는 추천 경주다.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고, 배당 한번 째러 가자.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승부자, 오늘 부산 경마 마지막 승부처죠. 부산 7경주입니다. 자,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입니다. 자, 요거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7경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 1번마 모토. 완전히 뭐올 대가리로 팔릴 그럴 마필입니다. 1번마 모토. 파워블레이드 자마인데요. 두번 경주 모두 선행. 자, 초고속 충진입니다. 데뷔 3전째 벌써 4군에 도전을 합니다. 4군에 도전을 하는데, 모토. 아, 또 쇠폭 좋게 1번 게이트를 뽑아들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예상 잡는 예상가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두마번 중에 1번이 최고 대가리로 당연히 들어가야 정상이죠. 1번 게이트에. 선행 2연승에 경주거리도 똑같이 1200에 뭐가 어떤데 너는 거기에 부담중량까지 감량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얘가 대가리 들어오겠다 학가닥하게 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있죠. 왜 발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라 그러나요. 자, 1번마 모토모토가 좀 껄리적거리는 말이 한 마리가 있는데,
바로 이 5번 마 나이스 데이라는 마필입니다. 나이스 데이. 사실 맘먹고 조지면 얘도 빠릅니다. 얘도 빠른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얘가 더 빨라요. 얘가 더 빨라요. 그러면 만약에 5번 마 나이스 데이가 선행을 가는 전개가 나오면 얘가 선행을 가면 과연 1번 게이트에 있는 모토모토는 어떤 전개가 되겠느냐. 지금 아직까지 선행 두 번 가서 연승한 것밖에 없는 모토모토예요. 5번만 나이스 데이한테 만약에 선행을 뺏긴다라는 가정을 해볼 때 뭐 또 한 마리는 외곽에 이 9번마 오케이스타라는 마필도 상당한 순발력을 또 보유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얘도 뭐 13초 6, 13초 5 상당히 빠른 놈이죠. 자, 정동철이. 물론 1번 게이트에 이점은 있지만 얘는 모토모토는 두 번 경주 모두 전개가 너무 편했어요. 편한 선행만 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3번 게이트, 4번 게이트에서. 자, 이번 경주 만약에 선행 경합을 한다든지 선행을 못 받는다든지 하면 단승식 1.2배, 1.3배 팔리고는 부러질 확률도 분명히 배제할 수 없겠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뭐 장고 끝에 악수가 있다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그게 장고가 돼가지고 단순한 경주도 어렵게 가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그래도 그런 거 잡으려고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1번마 모토모토가 대가리로 팔리는 7경주를 오늘의 하이라이트 두 번째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자, 요거 예측권 20장에 벤츠 한 대 한 방 시원하게 때려야죠. 모토모토만 그림대로 부러져지면 우리는 무조건 이거는 상한가 한번 갔다. 벤츠 한 대 갔다. 제가 1번마 모토모토가 어떤 경우에 부러질 수 있나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모토모토가 선행을 가서 잘 가면 조금 먹는 거고요. 조철의 그림대로 요놈이 대가리로 모토모토가 부러지는 배당이 나오면 우리는 상한깜방 가는 겁니다. 갬블은 배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아무튼 제가 생각한 그림대로 뭐 이런 거는요, 현장에서 또 제가 보면 아니까 현장에서 벌써 배당판 돌아가는 거 보면 알죠. 이놈이 배당판이 붕 떠 있는지 여러분들도 보시면 조금 감이 오시겠지만 조철이 아주 그런 건 정확하게 잘 읽습니다. 절대 현장에서 고집부리지 않죠. 조철이 현장에서 그런 거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아무튼 1번마 모토모토가 아닌 조철의 달러박스 상한가 때리러 갈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오늘 두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상한가 간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7경주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모토모토가 저는 부러질 확률도 한 50%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그 저배당에 몰빵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철이 노리는 중배당 고배당과 함께 승부를 한번 보자 이렇게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인데요. 제주 경마 2경주, 4경주, 7경주. 그중에 메인 승부가 요것도 부산하고 똑같이 4경주와 7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말씀인데요. 조철에 문자를 신청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은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문자로 남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면서 자, 제주 경마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700만원 미만 편성이고요.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 찍어 먹기로 깔끔하게 두 방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데뷔전에서 늦발로 좀 아쉬움을 남겼죠. 바로 8번마 광해군, 황해군인데요. 광해군이 아니라 황해군. 뭐 믿을 만한 기수 이제 박성광이가 또 다시 쭉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전현준이가 타고 인기 4위였는데 조금 말머리가 좀 수상했죠. 뭐 일부러 뺀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초반에 조금 주춤한 거 빼고는 조금 일찍 야물게 붙여줬으면 4착보다는 좀더 좋은 성적이 나왔을 건데 아무튼 데뷔 전에는 그리 썩 승부 의지가 만땅인 것 같이 보이진 않았다. 박성광이가 타면 한 박자 빠른 출발 발주로 뭐 선행은 못 가겠지만 선행 가는 놈들 보내놓고 바로 2번매 3번매 아마 강력하게 밀어서 외곽 선입권으로 갖다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8번마 광해군을 놓고 요번 경주는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이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대끼리 준대끼리 8일놈 중에 제가 한 놈을 좀 꺾고 승부가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뭐 때리고 받치기면 충분히 환수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측권 10장. 8번마 황해군 데뷔전에서 늦발에서 아쉬움 남겼던 놈이라 그랬습니다. 요놈 8번 황해군을 놓고 주력과 방어 딱 때리고 받치기 두 방으로 정리를 할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뭐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싹 꺾는다면 큰 배당은 아니지만 승부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찍어먹기 10장 뭐 7장 3장 정도 비율로 딱 때리면 어느 게 들어와도 손해는 안 보고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입니다.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고 교철과 함께 황급 창구에 돈좀 찾으러 가자고요. 2경주였습니다. 자, 다음은 자 이제 메인 승부 4경주하고 7경주가 들어가는데요.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40점. 혼전입니다. 혼전. 은근히 혼전인데. 자, 이번 경주 좋게 보는 마필은 7번마 청마 특급이죠. 청마 특급. 선양호 자마인데. 선양호 참 오랜만에 이름 들어보죠? 꾸준하게 열심히 뛰던 마필인데. 자, 아무튼 청마 특급
문현진 기수가 직전 경기 인기 대가리 팔리고 아쉽게 따였어요. 덕분에 우리는 한구라 했죠. 6번 드림 명성을 놓고 가속 직진 붙이면서 복승식 17.6배. 메인 승부로 우리는 한구라 했습니다. 6대가리 놓고 때렸죠. 이게 지지난주 아마 금요일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시원하게 배당으로 먹었습니다. 메인 승부로 잘 뽑았죠. 드림명성 대가리로. 요놈이 대가리로 팔렸기 때문에 제가 메인 승부로 뽑았었죠. 조철의 그림대로 6번, 8번이 들어오면서 기분 좋은 적중으로 이어졌던 마필인데요. 요번 경주 실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직전 경주 뭐 900m에서도 따였는데 요번에 되겠느냐? 직전 경주는 문현진이가 설마하는 타임에 그냥 뒤통수를 맞아 버렸습니다. 자, 14조 한상배 마방 현진이한테 강력한 주문을 넣었을 것 같은데요. 7번 마 청마 특급을 대가리로 놓고요. 요게 직전에 같이 팔렸던, 직전에 깨졌던 가속 직진이 또 나오죠. 자, 바로 6번, 5번 마 가속 직진이 직전 경주 청마 특급에 이겼는데도 아마 요놈이 대가리로 팔릴 겁니다. 정명일이 댁길이를 어떻게 믿냐? 정명일이 2km 늘어서 이제 59.5. 직전 경주는 요 정도는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오겠다 싶어서 6 놓고 8번까지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자, 요번 경기 이거 고름입니다. 과연 59.5로 연투 승부가 가능하겠느냐? 부담 중량이 부담된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메인 승부로 예고를 드렸는데요. 자,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제주 메인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요, 조철이 노리는 배당이 한 15배 전후로 나올 것 같아요. 15배. 뭐 바람이 많이 불어도 한 10배 아래까지는 안 내려갈 것 같습니다. 다른 놈들이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한 10배, 15배. 요 정도 되는 막건을 주력 한 방으로 쉐리 조질라고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요.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첫 번째 메인. 요거 7번 청마 특급에 안화짜리 한 10배에서 15배짜리를 한방 때리기로 들어가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제주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기분 좋게 상한가 한번 같이 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4경주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7경주 마지막 메인 승부로 갑니다. 자, 제주 7경주고요. 자, 요거 제주 7경주는 제가 자, 벤츠한데 최근에 조시 뒤집어진 놈이 하나 있다. 그놈이 좀덜 팔린다 이렇게 써놨는데. 자, 인기 대가리가 뭡니까? 4번 마 신앙태자죠. 신앙태자. 자, 오늘 7경주가 두 번째 메인입니다. 이거 상한가 한번 가야죠. 상한가 한번 가요. 자, 신앙태자가 힛발이로 지금 인기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데 결론은 달러박스 놓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인데요. 메인 승부인데. 자, 이번 경주는, 자, 이 4번 마 신앙태자가
선행 가서 한 바퀴 잡아 돌렸죠, 직전 경주도. 그 직전 경주는 선행 가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얘는 그 부담 중량을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부담 중량을. 그래서 직전 경주에 무려 9kg 가까이 감량이죠. 8.5kg. 59.5에서 51kg 감량을 받고 선행 가서 버텼는데 그야말로 끝걸음이 51초 3.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거의 쓰는 걸음이었죠.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런데 4번마 신앙태자가 이번 경주, 직전 경주 대비 2.5가 늘고, 이렇게 잘 들어온 애는 그냥 태워주면 되는데, 굳이 또 뭘 강수한 일을 태웁니까? 이건 재광이가 선행 가서 잘 돌았잖아요. 아무튼,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 4번마 신앙태자가 그래서 저는 직전 경주 끝걸음이 그다지 썩 시원한 걸음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 두 번 경주 모두, 이 두 번 경주 모두 편한 전개였어요. 편한 선행을 갔던 그런 전개다. 편한 선행으로 계속 경주를 주도했었는데, 자, 이번 경주는 뭐 다른 말 마필들도 있지만 바로 옆에 안쪽에 이 3번마 서부파워라는 놈이 이소연이가 지금 60km를 해서 꾹꾹 누르고 있는데 능검시 모습, 재검시 모습 보면요, 여기서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가도 아무 하자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다고 이 신앙태자의 선행력이 그렇게 탁월한 마필은 아니에요. 다른 놈들 편성이 느린 편성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선행을 편하게 받아왔는데 어떤 놈 하나 갖다 비비거나 찌르고 나오면 이것도 선행 못 받으면 부러질 수도 있어 보인다 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 칠경주에서는요 상한깜방 때리러 갑니다. 두 번째 메인 칠경주 4번 신앙태자가 아닌 조철의 달러박스를 놓고 신앙태자도 있지만 나머지 마필들, W 마필들이 지금 조철이 눈에 걸린 게 벌써 세 마리나 됩니다. 이런 경주는 제가 이제 현장에서 결정을 또 하겠지만은 여기다 한 방을 때리고 방어로 한 두 놈 가져가든지 아니면 얘를 완전히 꺾고 세 놈을 가져가든지 제가 현장에서 정리한다는 거는 대당판을 보고 여러분들께 환수가 되는 환수가 맞는 그런 마본으로 뭐 네 구멍 다 환수가 나오면 네 구멍 다 가져가도 되죠. 환수가 안 나올 때는 이 네 마리 중에 한 놈은 아웃을 시킬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4번마 신황태자가 아닌 아나짜리를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이왕이면 중배당 고배당으로 좀 노리고 싶은 그런 경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마지막 두 번째 메인승부 현장 예상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제주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 또 신나게 한번 달려볼 조철의 실전 배팅 승부처 함께 해봤고요. 제주 247 부산 2457 자 메인 승부는 똑같아요. 4경주 7경주 부산도 4경주 7경주 자 11월 17일 금요경마 현장 예상들 많이 참고들 해주시고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면 신청하고 주무시면 내일 아침에 편하죠. 하루 전에 좀
가능하면 입금해 주시고요. 요 영상 보시고 들어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